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설영용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공략주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넷패스입니다. 넷패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으로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사업이라든가 디램 사업도 점점 패키징 사업을 외주화를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넷패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넷패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팬아웃 PLP,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과거에 삼성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애플의 물량을 TSMC에게 모두 다 이제 독점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술을 필두로 미국의 퀄컴이라든가 애플의 물량들의 일정 부분 조금씩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팬아웃 PLP 기술의 공장을 지금 계속해서 넷패스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증설 작업들이 올해 중순부터 내년 말,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완공이 이루어지면서 수주 받을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 통신사 향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상반기 때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실적, 1분기, 2분기 때 약했던 실적이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4분기, 내년 상반기 때까지 계속해서 개선되는, 우상향되는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되면서 최근에 주가 또한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에 근처했던 43,5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만원, 손절가는 4만원 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넷패스가 최근에 꾸준히 올랐습니다. 전고점인 44,650원 부근까지 올랐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7거래 연속 계속 들어오는 것 보면 네 나쁜 흐름은 아닌데 우리가 늘 부담을 느끼는 것. 단기간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은 늘 있죠. 이런 부담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투자하는 분들께서요? 상대적으로 넷패스가 다른 여타 반도체 소재라든가 장비주들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올 초에 올랐다가 큰 조정 이후 한 약 세 달 정도 횡보한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보면서 투자를 진행한다라면 지금이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한 얼마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계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5만 원을 네.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본다라면은 약 7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7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